근데 약간 뭔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달 남았는데 좋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더 조급한 거고. 좋아, 마무리 단계 아니야. 세달 남았으니까 마무리 중에서 이제 어떻게 나 표정이 보여. 듣기 싫은 네가 조금 키포인트만 네가 체크하면은 조금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저런 말 진짜 부담스럽겠다. 머리보단 노력이 더 중요하거든. 부담. 부담이지. 밥 먹을 때 아예 공부 안 하는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예,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예. 아버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 그 고3 네. 딸 앞이니까 모든 게 조심스러우실 네. 텐데. 네. 맞아, 맞아. 고3들 보면 은연 중에 금기어 같은 것도 있어요. 있죠. 그 저때 이제 바닥에 물건 네. 떨어지면은 떨어진 거 표현 자체를 안 써요. 떨어졌어. 그 뭐라 그래? 물건이 바닥에 닿았다. 바닥에 붙었다. 표현 자체를 아예 안 써요. 표현 자체. 떨어졌다는 말이야. 요즘은 담임 선생님들이 네. 망고라는 거를 과일 있잖아요. 망고. 아예 안 드신대요. 망고 왜? 망한 고3들. 네, 해요. 급식으로도 안 나와요. 진짜로? 급식도 망고 안 나와요. 이거 아버님 계시니까. 네. 아버님, 수능 도시락에 쪽지나 편지 써주시면 안 돼요? 왜? 왜요? 아, 눈물 쌤. 이거요. 눈물 쌤. 점심 때 애들 그거 보고 우는 애들 엄청 많아요. 아, 난 지금 이미 편지. 그래. 난 편지를 사놨는데. 지금. 아니, 나는 이제 나는 수능을 망친 것 같고, 그런데 아빠, 엄마 편지 보면 나는 부모님 얼굴 못 볼 것 같고,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장한 우리 딸 화이트 이것도 안 돼. 아, 그럼. 네 수능이 내 수능이냐? 그러니까. 갔다 와. 아, 이게 맞아.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아. 제일 깔끔해. 맞아. 네 인생이지. 아유, 우리 엄마는 개몽가 봐. 차라리. 아니 갔다 온 거 남보다 맞아. 이게 나아요. 가요 왔어. 친구 만나지 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아니야. 왜 그래도 한번 풀어야죠. 맞아요. 끝나고 풀어야 돼. 안 돼. 힘들잖아요. 아니. 순위 잡아서 와야죠. 고1이하고 달라요.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지금 10년 살았는데. 1분 1초도 아깝다. 아 그래요? 정말. 너무 맛있네. 아니 과자 요즘 안 먹어가지고 나 작년에 비해 진짜 웃기지 그치 불면의 법칙 같은 거 아니 찐 거 다 빠져 걱정하지 안 빠지는데 안 빠지더라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나는 아직도 안 빠져 고3 때까지 아직도 안 빠지는 살 빠졌는데 요새 야 근데 수능 102일 남았어요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해 요즘 아 진짜 100일 남았다 근데 그래도 9월 우리 부모부만 수시도 써야 되고 상담도 할 거고 원서 수시 바로 써요 수시 원서 때 시간 되게 많이 남는데 거의 한 달을 그니까 그냥 그것만 쓰니까 뭔가 재수생들은 진짜 1년 동안 맞아 계속 맞아 똑같은 거로 되잖아, 맞아 하루에 막 10시간씩 계속 하는데 우리는 수시 챙기랴 이제 너무 빡세 그 저거 걱정할 시간에 공부하겠다 진짜 나 같으면 보고 공부를 해 얼마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실무 풀고 다 그러고 있는데 난 지금 개념 돌리고 있으니까 맞아. 내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맞아. 근데 불안한 거지 근데 불안하지 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아 지금 내가 사탐이 할 시기가 사탐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국영수험을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원래 이런 것도 처음이시네요 원래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너무 현실적인 고3이긴 합니다 진짜 정말 많은 요즘엔 진짜 공부를 해도 뭔가 느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통제되어 있어 굉장히 이 시기가 그런 것 같아 뭔가 생각도 엄청 많아지잖아 하면 맞아 너무 두려워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 생각이 많겠다 아 이제 가서 가자 평생 살러 가야지 100일 뒤에 가자 이제 100일 뒤에 만나 가야죠 가기 싫겠다 더 수다 떨고 싶지 안돼 들어가야 돼 선생님들 너무 티다 진짜 다들 티다 아니 근데 아니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선생님 문을 두드려 되게 관해서 왔는데 이거 오늘 이후로 안 그러겠죠 공방이 그럼 2학기 내신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혹시 수시 반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기긴 챙길 건데 그래도 챙길 수능 거구나. 대비를 더 하려고 오케이 2학기 내신은 네네네. 수시에 안 들어가요 아.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재수를 하게 되면 2학기 내신이 들어가요 반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재수카드까지도 생각하시는 생각하거나 지금 수시 반수 얘기하잖아요 예. 반수를 생각하는 친구도 2학기까지 내신을 챙기죠 대학 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재수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 반수 수시 반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반수까지 그치? 가능하고 재수는 하기 싫지. 그러니까 나왔겠죠. 일단 수능을 더 챙긴다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 네, 남은 내신보단.